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각종 시중금리도 줄줄이 조정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예적금 금리는 이번 주부터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상한 점은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네, 우선 예적금 금리는 얼마나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이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로 인하했기 때문에 예적금 금리 역시 기준금리 인하분만큼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은행들은 예적금 금리 인하 폭과 시기를 두고 최종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이번 주부터 은행들이 금리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시장 금리가 오르고 있는 데다 뚜렷한 방향성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어서 은행들마다 예적금 금리 인하 시점을 신중하게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네, 기준금리가 떨어졌으니까 뭐 구조적으로는 대출금리도 같이 떨어져야 하는 게 맞는데요.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르고 있다고요? 네. 오늘자 기준으로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KB국민은행의 경우 2.46에서 3.96%로 전주보다 0.04%포인트, NH농협은 2.86에서 3.97%로 전주보다 0.09%포인트 각각 올랐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변동형 주담대와의 금리차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오르는 것은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금리가 최근 꾸준히 올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은행들이 각종 우대금리 제공을 줄이면서 대출자들이 체감하는 실질 대출 금리가 오른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